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당회에도 감사드리고 처음 만나 뵙고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참석하신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귀한 믿음을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주님의 양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저희 각 사람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교회에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 교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마음에 기대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며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그 주님의 마음에 합한 신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합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처음에 말씀을 전할 때 상당히 어려운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유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 나라일까를 생각을 먼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 살고 천국에 가서 만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때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천국의 비밀은 이 세상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모든 예수님의 비유들이 천국에 관한 비유인데 그 천국에 관한 비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가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 있는, 교회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땅에서 진행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는 그 나라의 합 땅한 천국의 백성도 있고, 놀랍게도 이 세상에서 진행되는,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서는 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으나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쭉 설명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비유가 이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교인을 예수님께서는 네 종류의 교인으로 딱 나누어 버리십니다. 우리가 좀 반대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어떻게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냐?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남자와 여자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건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뭐 네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혈액형에 따라 A형이시든지 뭐 B형이시든지 AB형이든지 O형이든지 이렇게 그렇게 딱 나누면 그거는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이 땅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들은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것이 씨뿌리는 비유에 사시는 말씀입니다. 네 종류의 교인들은 어떤 교인인가 하면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도 있고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네 종류의 사람이 있고 네 종류의 교인이 있는데 그러면 그 네 종류의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로 들어가는 교인은 어느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입니까? 이 질문이 있습니다. 답은 무엇이죠? 제가 아는 이희령 집사님밖에 없는데 네 종류의 교인 가운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건 유권 해석을 해주셨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밭은 그 말씀을 듣는 개개인의 마음이다. 예수님께서 딱 하나님의 나라에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네 부류가 있다라고 딱 정리를 하시고 이 네 부류 가운데 씨를 뿌리는 농부, 씨를 뿌리는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밭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알곡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교인은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교회 안에는 이 네 부류의 교인이 함께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하시면서 어떤 비유를 딱 드시는가 하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드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뿌리운 씨와 같은데 이상하게 이 세상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알곡처럼 곡간에 드릴 교인이 있고 알곡과 같이 섞여 있으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라지와 같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섞여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씨뿌리는 비유는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하시고 그 해석을 하셨을 때 하나하나를 살펴볼 때는 아 이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내가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하나님께 날마다 구해야 되구나. 굉장히 저희들에게 도전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좀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번에 걸쳐서 씨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의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 마음에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으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인 가운데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 이 교인에 대해서 말씀을 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가에 떨어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씨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습니다. 이런 사람이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교인입니다.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교인은 교회 안에 있습니까? 교회 바깥에 있습니까? 왜 교회 안에 있습니까? 그 씨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은 천국 말씀을 매주일 듣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사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시비를 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일 와서 듣습니다. 듣는데 이 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시고나라는 깨달음이 없는 교인입니다. 이민교회든 한국교회든 설교를 하고 주일날 말씀을 전할 때에 일관되게 은혜 받는 교인이 있으시고요, 일관되게 주무시는 교인이 있습니다. 건 10년째 주무시고 계십니다. 정말로 신기한 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는 말똥말똥 하세요. 그런데 말씀이 딱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 자동적으로 감기십니다. 그 교인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소그룹이나 교인들과 이야기할 때 오늘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라고 했을 때 제목은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한두 마디 하신 것은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교인에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종을 통해 교회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아, 제가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님께서 이런 것을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실 이 문제를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라는 깨달음이 없는 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전혀 없이 평생을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코가 10년째 보고 있기 때문에 올 때마다 안타까워서 기도를 하는데요, 설교할 때에 주무시지 말고 눈을 뜨시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리는데도 계속 일관되게 규칙적으로 주무시는 분이 계십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교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단단하게 굳은 게 있어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지를 못하니 마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귀나 사탄,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 마음에 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갑니다. 빼앗아가는 이유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설명하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구원에 이르는 교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습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주일날 예배를 잘 출석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교리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형식적인 믿음 생활을 잘하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요, 구원에 이르는 참 은혜를 받은 신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열매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구원을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받은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자기가 알고 옆에 있는 가족들과 교인들이 알 수 있는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은
오태신앙으로 자라서 뉴라이프 선교교회의 교인으로 10년 이상 계속 지내왔을 수는 있는데요, 목회자나 가족들이 볼 때에, 예수님께서 볼 때에 말씀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교인입니다.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날마다 드러나 빼앗기고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전설적인 할머니 계신데요,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할머니는 새벽 기도를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평생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의 특징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나무밭에 들어가서 호박을 따가지고 집으로 가져가시는 분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재미있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씨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 할머니에 대해서 다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새벽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 밭에 있는 호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와,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는 내 눈에 호박을 보여주시다니. 다른 사람 밭에 들어서 거침없이 호박을 따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결과의 열매가 그 할머니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쉽게 잊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는 행동과 가치관과 인격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열매 맺는 교인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들으나 오히려 그 말씀을 계속 빼앗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전혀 맺지 아니하는 교인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러한 교인은 열매 맺는 교인이라고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생각을 바꾸게 해주십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거구나. 나는 이게 나의 성격이고 나의 기질이고 나의 스타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눈을 딱 열어줬을 때 나는 이것을 습관적으로 했고 이것은 나의 기질이라고 생각했고 나의 스타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서 비추어 보니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기질이고 나쁜 습관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성품을 바꾸는 것이 열매 맺는 좋은 땅에 떨어진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인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성격과 행동과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인데 라고 하면서 그 죄의 습관에 죄의 기운에 막혀서 행동이 바뀌지 아니하는 사람은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은 이와 같을 것이다. 너희들이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교회가 설립이 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쭉 이루어져 갈 때에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교인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가운데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교인은 구원에 이르는 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교인은 실제로는 교회에 속해지 않아 있으나 교회 안에 있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항상 조는 분이 계신데요. 조는 분이 변명하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똑바로 하시면 내가 안 좋을 텐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잘못하시니까 제가 좁니다. 제가 말씀을 빼앗기는 이유는 말씀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대범하게 이야기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까? 성경에 대한 그 성경에서 답을 찾으면 되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매주일마다 이 유라이프 선교교회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면 모든 교인이 다 변화하여 은혜 받을 거라고 믿으십니까? 정말로. 정말로 사도 바울이 살아서 유라이프 선교교회에 오셔서 주일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베드로 선생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한다고 하면 모든 교인이 다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정말로 믿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교회에 매주일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셨을 때처럼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권능을 행하시면 모든 교인이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정말로 믿으십니까?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놀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가브나오마 베세다여 하면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가브나움에서 행한 이 기적을 내가 베세다에서 행했던 이 표적과 능력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했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지금 회개를 하고 그 성이 지금까지 남아있을 거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많은 능력과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브나움의 사람들아 베세다의 사람들아 너희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는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를 믿지 않고 회심하지 않고 오히려 회심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회심하여 믿음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감동이 없고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은혜를 안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시면요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의 종으로 세우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부족한 인간 목회자를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진짜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민교회에서 부부교역자로 지내고 오게 되면 가깝게 지냈던 장로님, 집사님들과 말씀을 나누거든요. 이번에 와서도 이렇게 교제하면서 안수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섬기는 분들 가운데 참 도전받은 간증을 이번에 와서 들었던 것은 그 교인이 출석하는 교회의 교인들이 많은 숫자가 다른 교회로 옮겼습니다. 옮긴 이유는 그 이유였습니다. 나는 저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더 받는다. 이쪽 교회는 자기하고 스타일이 안 맞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많이 옮겼습니다. 근데 그 고민을 하는 교인은 안수 집사님이었거든요. 교인이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아니한 교인이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로 옮기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직분자로 그런 문제 가운데
자기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도 그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안 붙여서 1년을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저에게 필요한 일용할 은혜를 주십시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에게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오랫동안 1년 이상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말씀을 통해 넉넉한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더 이상 그것이 고민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으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가에 떨어진 교인과 같은 사람은 매번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의 남은 삶을 통해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전혀 없이 그냥 매주일 말씀만 듣고 있는 교인입니다. 그 결과 열매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습관은 있으신데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열매가 그 사람의 삶에 없습니다. 그런 교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속해 있지 않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신학생들 이야기고 한 가지는 혹시 여러분 드레스테아스 다녀오셨습니까? 혹시 드레스 잘 모르시죠? 이쪽은 잘 모르시죠? 그렇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신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 가운데 신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선교단체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신앙이 성숙하고 특히 선교단체의 간사로서 몇 년 지내다가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에 오는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학생들은 신학교 1학년 때 보면 모든 신학생들보다 우수합니다. 그리고 교수님보다 더 경건하게 훈련을 잘 받은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에 온 신학생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 통해서 실제로 이야기를 들었던 실화인데요. 신학대학원 1학년 때는 선교단체에서 IBF나 CCC나 내비게이터나 SFC나 은혜를 받고 간사로서 했던 신학생들이 가장 탁월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신학생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신학대학원 들어왔는데 교수님 강의를 들어보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감명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학교에서도 우수하고 전도사로 사역하는 교회에서도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고 사역을 잘합니다. 신학대학원 3년 기간 동안 바뀐 게 없습니다. 신학대학원 들어왔을 때 배운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졸업합니다. 그런데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교수님의 강의를 받아 적어서 외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니 그냥 외웠습니다. 1년이 지나고 1년 반쯤 되었습니다. 신학생들 사이에 어떤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던 그 학생이 1년 전에 교수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동료들이 조금씩 놀라게 됐습니다. 3년이 지나고 졸업할 때는 저 학생이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정말로 저랬나? 지금 변화된 모습과 신학 3년 전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져서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바뀌나?
그런 변화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잘 받았던 학생들은 들어왔을 때의 모습과 똑같이 그대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이민교회를 섬길 때 교인들 가운데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드레스디아스를 열심히 다니는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드레스디아스가 그 라틴어잖아요. 3일이라는 말이거든요. 3 days. 가톨릭에서 나왔던 이게 영성 훈련 수련에 비슷한 것인데요. 여러 가지 성령님의 강한 체험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께서 드레스디아스를 다녀오시면 말씀이나 기도나 교회 봉사나 가정에서나 열심히 지내십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 열심히 식으세요. 두세 달 정도 지나시면 좀 효력이 다 떨어지세요. 그러면 집사님께서 알아요. 뜰에서 뛰어서 다시 올라가서 은혜 받아 와야 되겠다라는 것을 아세요. 그러면 뜰에서 뛰어서 올라가서 또 은혜를 받고 오세요. 은혜를 받고 오면 몇 달은 잘 가세요. 한두 달은 잘 가세요. 그런데 몇 달이 못 돼서 또 반복이 돼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됐는가 하면 모든 가족과 교인들이 다 알아요.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 뛰어서 갔다 오셨구나. 갔다 온 지 얼마 됐구나. 곧 올라가시겠구나를 실제로 다 알아요. 본인도 알고 가족들도 잘 알고 함께 지내는 교인들도 다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교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열매를 참으로 맺어가는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으로 살아가는 교인이라고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렵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 기도 생활을 통해 예배를 통해 듣는 교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성령님의 깨달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교인이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이다라고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교인은 열매를 자기가 조작할 수 있어요. 아, 열매가 좀 떨어졌군. 내가 이번에 올라갔다 오면 이 열매를 이 정도까지 회복할 수 있을 거야. 이걸 아세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세요. 이 테두리를 안 넘어가세요. 그리고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나는 열매 맺는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은 열매 맺는 교인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게 열매 맺는 교인을 주님께서 보시고 아 정말로 너는 그렇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서 너의 인격과 삶과 신앙생활이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서 찾으실 만한 그러한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교인이다라고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구원을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했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 예,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죠.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잘못해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죠. 예, 맞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의 삶은, 저의 인격은, 저의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변함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교인입니까?
그 질문이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교리를 많이 안다든지 성경에 대한 지식이 깊어진다든지 조금 더 나가서 기도 시간이 더 길어진다든지 교회에서 직분이 안수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이렇게 목사로, 선교사로 그게 바뀌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신자는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신 거는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찾으시는 열매를 맺는 신자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신자입니다. 나에게 그 열매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를 맺기 위한 은혜가 있는데요. 무엇을 주시죠?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런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구나. 이런 죄를 회개하고 이런 믿음의 열매를 맺더라고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나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시구나라는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없는 교인은 열매를 맺을 길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주시는 은혜가 뭔고 하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큐티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교인들 가운데 이런 분이 있으세요. 목사님, 오늘 설교는 목사님 저를 생각해서 설교하신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전부 다 저를 위해 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교인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교인입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어느 목회자도 한 교인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는 그거는 여러분 없습니다. 개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개인에게 찾아가서 하지 왜 설교 시간에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목회자는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며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에 주님의 교회에 무엇을 전하라고 하실까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실험하며 고민하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할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며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인에게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의 종을 통해 내한테 하시려고 했구나라는 말씀을 매주일 필요할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는 교인입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은 말씀을 들으나 깨달음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 감동도 받았습니다. 뭔가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뒤돌아서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내가 이런 열매를, 이런 회개를, 이런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이 없습니다. 분명히 모태신앙인데요. 분명히 교회 출석한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그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교인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 교인은 왜 그럴까? 그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나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을 가진 신자는 어떤 교인입니까?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을 쭉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처음 온 교인에게 목사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뭡니까? 구원받은 신자로
살아가는 교인의 특징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는 저는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목자와 양의 비유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을 제일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신자의 특징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자기 평생의 목자로 생각하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가 가자는 대로 평생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양은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신학대학원에 입학했던 그 신학생의 문제, 드레스디아스에서 쳇바퀴 돌듯이 신앙생활하는 그 교인의 문제는 뭔가 하면 그 교인의 목자는 자기입니다. 내가 생각한 신앙의 패턴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열심 내는 신앙의 방식을 내가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떨어졌다 생각하면 내가 마련해놓은 그 방식에 돌아가서 나의 열심을 냅니다. 나의 열심이 식으면 다시 바닥을 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양은 항상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들을 만한 자리에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이리로 가자라고 하면 분말하지 않고 갑니다. 지금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나를 두셨구나, 그것을 압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압니다. 그런데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간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께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압니다.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왔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주변을 두루다보지 말고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만 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 과정을 잘 끌고 나갈 거다.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목자가 가자는 대로 끊임없이 쭉 갑니다. 그것이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는 교인입니다. 그런 교인은 성령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주십니다.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군데만 찾고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초대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부흥을 누가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20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주의 말씀이 세력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니까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점점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교인의 특징이 있는데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걸립니다. 이전에는 아내에게 쉽게 화를 냈습니다. 아이들을 함부로 내 성질 나면 했습니다.
아내에게 성질을 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원수도 사랑해라 했는데 원수가 집안에 있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전에는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어옵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옛 습성대로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 걸립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하다가 모든 것이 아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원수처럼 살아가는 나를 항상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한테 들어왔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생각할 때에 원수와 같은 친척들에게, 원수와 같은 이웃들에게 화를 내지 말고 그들을 용서하며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세력을 얻었습니다. 이전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의 세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 마음 속에 있는 옛사람의 습성과 시기와 경쟁하는 것과 원수 갚고 싶은 그 마음이 내 마음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 세력을 깨뜨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더라도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력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밭이, 마음밭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서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서 밭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 마음밭이 워낙 단단해서 말씀이 들어가는데 말씀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튕겨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튕겨나가고 말씀 앞에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는 게 아니라 완악한 마음에 의해 듣는 말씀이 번번이 깨어지는 일을 평생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길가에 떨어진 교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나 교인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를 듣고 있지만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교인이 아닙니다. 누가는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진정한 변화를 설명하면서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인들의 마음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말씀이 교인들의 마음속에서 점점 흥황해 갔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인들의 마음속에 가장 강력한 세력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세력이 됐는가 하면 그렇게 비싸게 줘서 구입했던 마술책들, 전보는 책들을 불살라 없앨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교인들의 마음속에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열매 맺는 신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실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피시면 항상 죄가 있습니다. 저는 저 사람을 감당하거나 용납하거나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사랑은 고사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힘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없고 없어야 될 것이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그것으로 인하여 애통합니다. 애통하는 자를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팔복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를 보고 애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애통합니다. 그런데 그 애통하는 사람을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참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고 하면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세력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 안에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조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미운 사람은 여전히 밉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처음에 들을 때 정확하게 아시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미워하는 마음을 평생 품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빛과 어둠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예, 우리 속에는 어둠이 항상 있습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어둠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죄의 책을 이기실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에 대해서 살아가고 있던, 질질끌려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구원해서 어디로 옮겨 놓으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은혜의 나라에 우리를 딱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싸움에 이길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를 반드시 주십니다. 정말로 어려웠던, 그 이민교회에서 정말로 어려웠던 분이 계셨거든요. 진짜로 어려운 분이 계셨어요. 70년대 이민 올 때 딱 100불을 들고 LA에 오셨어요. 혼자 자수성가 하셨어요. 간호사로. 100불을 들고 오셨으니까 한국에서 가난하셨죠. 착한 미국 남자분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아들 둘이, 큰 아들이 있었어요. 미국 남자분이 잘 지내시다가 외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께서, 그때 만났을 때 이미 이혼한 지 오래되셨기 때문에 집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당시에는 내가 그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혼을 하셨어요. 아들 둘인데 자기 마음을 다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아들은 큰아들이에요. 장남이에요. 둘째 아들은 영화배우처럼 잘생겼어요. 근데 그 마약을 해서, 제가 그 교회 갔을 때는 재활치료를 좀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의 마음에 유일한 위로가 큰아들밖에 없었어요. 큰아들이 주말에, 대학생인데 주말에 와서 어머니를 위로하고 친구 집에 가서 자는데, 그 친구 집에서 사인은 마약을 너무 많이 해서 큰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장례를 저희들이 치렀어요. 제가 교구 담당이기 때문에 가서 위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뭐라고 위로를 해요? 그 구역이 참 친했어요. 참 친했어요. 말씀 읽고, 그때 그 집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정말로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때까지도 이렇게 어려웠는데 이번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지요. 지나가듯이 그 말씀을 했어요. 지금도 집사님 그 교회에서 어려운 중에서 믿음 생활을 쭉 하고 계세요. 그 집사님을 붙잡아 주신 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말씀을 통한 위로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딱 붙잡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큰 은혜와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내가 읽는 이 말씀과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구나라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교인은 세상을 능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교회를 섬길 사도들에게 이 땅에서 진행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가 어떠할지에 대해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과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을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마음속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었던 주님이 찾으시는 옥토와 같은 교인이 어떠한 교인인지를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저희들을 이 교회로 부르시고 매주일마다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을 통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에, 읽을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에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결심하고 작심하지만 우리의 결심과 노력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내가 포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주님인 것을 믿고 겸손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장 강력한 세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세력과 능력 앞에서 힘을 잃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한 주 한 주를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